올해 3분기 우리 기업들의 매출이 역대 가장 긴 기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감소폭은 크게 줄면서 회복 조짐을 보였는데요.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내리막길을 걷던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은 올 3분기에도 전년 대비 3.2% 줄었습니다. 7분기 연속 줄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감소폭은 전분기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제조업 매출 감소폭이 2분기 마이너스 12.7%에서 3분기 마이너스 1.6%로 개선됐고, 대기업 매출도 마이너스 11.3%에서 마이너스 3.6%로 개선이 뚜렷했습니다. 자동차 생산과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운송 장비와 기계 전기 전자 등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게임 업체의 실적 호조가 컸습니다. 수익성도 개선됐습니다. 올 3분기 영업이익률은 6%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부채 비율도 86.8%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3, 4분기 들어 기업들의 매출액 하락폭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개선되어 전반적으로 좋아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회복 흐름이 4분기 이후에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분기 조금 좋아진 거가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그 방역을 조금 자유롭게 풀어줬던 경향이 있는데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경제 전망은 훨씬 좋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미중 갈등과 경제산법 등 대내외적 변수도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SBS CNBC 김정인입니다.